네, 도역자 여러분, 이제 제25 원주민교회 건축 13일째 바닥 타일공사 1일째 작업을 마칩니다. 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멤버들이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저녁 9시거든요. 한국은 밤 10시 됐겠네요. 굉장히 지금 제가 긴 시간을 멤버들 작업을 하도록 해서 이제 지쳐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누워 있죠. 뭐 해야 될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목표로 했던 것은 다 마쳤습니다. 내일까지 해서 남아있는 부분, 여기 옆부분하고 저 위에 이제 강단 부분 내일까지 해서 다 마무리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천정 전기 작업을 저희가 일부 자재를 사와서 천장 전기 작업을 할 상황이 되면 할 것이고요.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, 그 가야 성탄 선물 나눔 잔치 작정 기도를 또 준비를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. 월요일 날 아침에 가려면 저하고 우리 또 직원, 그리고 또 쿠팡섬에서 온 직원 합쳐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경비가 있어야 되거든요. 잘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, 또 오늘 제25 원주민교회 나머지 건축을 여기 인부들하고 또 현지에 있는 저희 14 원주민교회 하고 19 원주민교회 인부들, 성도들에게 맡기고 저희는 돌아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밤늦도록 바닥 탈공사를 계속해 나갔는데, 무엇보다도 나머지 건축비가 채워져서 아주 부족한 건축 재료들을 다 사주고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고, 저희 갈수 있는 경비 채워줄 수 있도록 밤이 늦었지만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, 내일 은혜로운 주일 예배 되십시오. 네, 이상 박모로 선교사였습니다.